서울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1층이 잠기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점포 피해가 컸음에도 AK 측은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이며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10일 오후 2시 10분경 홍대 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AK 플라자 홍대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약한 빗줄기 정도였던 물줄기는 곧 폭포처럼 바뀌게 됩니다. 효도 관광을 홍대로 보내드려야 되나봐요.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에스컬레이터는 중단됐고 고객들은 물을 맞으며 반대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걸어서 내려와야만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점차 1층 전체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고객들과 점포들의 피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펜시용품을 파는 한 점포는 제품 대부분이 종이로 이루어져 있어 물에 젖으면 판매가 불가능한데 말이죠. 이걸 안 갖다 줬으면 좀... 제품도 피해가 생겼나요? 다 젖었어요? 종이죠 이거 다. 문제는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입주업체 임대차 계약서에는 백화점 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달리 얘기해보면 부실공사나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실공사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보상이라고 뭐 받을 거는 없었는데 따로 뭐 해주신 거는 없어요. 저희가 치우고 이런 거 다 저희가 하기는 해. 거기다 당시 현장에서 물이 새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AK 측 직원은 카메라를 찍지 말라며 소리치기에 바빴고 그 장소를 지키기만 했을 뿐 점주들을 돕는 행동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어디세요 지금? 이 포커스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이에 대해 AK 플라자 측은 어떤 반응일까요? AK 측에서는 보상 문제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당시 점포 피해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K 플라자 관계자는 이포커스와의 통화에서 2층에서 물이 1층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매장에 직접적인 피해까지 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은 해봐야겠는데 2층이었고요. 물 터진 데가 거기서 뭐 물 떨어진 게 1층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매장에 직접적인 피해까지 있진 않았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제품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 보셨나요? 어디 어떤 매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피해까지 제가 전에 듣진 못했었고요. 근데 그거 왜 그때 이후에 왜 지금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왜 지금 그거를 취재가 돼야 될까요? 이후 AK 관계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1층 점포에서 입은 피해는 현물 32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현재 보험 처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1층 점포는 펜시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천원 단위의 물품이 많은 곳인데 말이죠. 오늘의 결론, 이제 쇼핑할 때 우산도 챙겨가야 되나요?